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선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내숙 씨가 먼저 전화로 먼저 동영상 라운드 출발했기 때문에 김종원 님을 먼저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원 님 전화 주세요. 자, 김종원 님 오늘 선곡 참 무슨 선곡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그 김종원 님은 약간 예. 빠른 템포의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미디엄, 분위기 미디엄 템포. 네, 네, 네. 예. 약간 발라드는 예, 좀 발, 발라드가 먼 거 같죠. 약간 댄스풍의. 그렇지. 예, 예. 좀 신나는 노래. 아까는 우리 퍼포먼스로 건투를 예. 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뭘 할까요? 레슬링 할까? 혹시 회쓰르기 하는 거? 이번에는 전화에서 안 보이네. 아, 전화에서 안 보이네. 여러분의 성원의 힘입니다. 자, 이거 다 드려야 됩니다. 발전을 거듭.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봤습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남의 달인덕집이라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다. 아니요. 제가 이제 또 혹시 또 전화를 예, 예. 안 받아 갖고 또 그 부전승으로 예. 상대방이 올라갈까 봐서 빨리 받았습니다. 바로 받아. 지금 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방장 주방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지금 밖에 예, 예. 지금 사실은 달인의집은 9시까지 영업을 해요. 9시.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 영상을 지금 찍어갖고 보내드리려고 예, 예. 가게가 지금 얼마나 복잡해버렸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꽉 찼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저희는 9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8시 45분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아니 9시 되면 무조건 가게를 마무리하거든요. 아, 마무리해야 돼요. 아 그러면 빨리 노래 부릅시다. 급하게. 아니 노래는 천천히 해도 돼요. 아 노래는 천천히 해도 됩니까? 네. 손님들만 네. 보내면 네. 괜찮대. 근데 우리, 오케이. 근데 우리도 빨리 해야 돼요. 자, 우리도 49분이.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다리님. 그러면 네, 예. 선곡 어떤 선곡? 자, 결승 라운드는 어떤 선곡을 하겠습니까? 아, 노래. 예. 근데 그냥 1대1로 바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휴대폰으로 하고 밀리고 그러면 다 참작하시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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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저 스피커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스피커폰은 그 아니죠. 전혀. 그렇죠. 유튜브 보시지 말고. 자, 예. 그러면 선곡 무슨 선곡? 이제 오늘 제가 그 전국 노래자랑에 예. 그 미국에 가면 핵주먹 타이슨이 있고 한국에 돌주먹 문성길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시안게임 2년패 세계선수권대 2년패 예, 예. WBA 예, 예. 2차 방어전까지 하고 WBC에 9차 방어전까지 해가지고 예, 예. 10차 방어전도 사실은 이겼는데 노비 부족 비즈니스 부족으로 3대2로 판정패를 했던 예. 문성길이하고 같이 전국노래에 출전해갖고 인기상을 받았던 예. 최고층구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종원님. 김종원님. 김종원씨의 최고층구. 같은 동맹인 김종원님의 최고친구. 아싸. 그렇죠. 김시원 작사, 네, 그렇죠. 김정호 작곡. 네. 그러면 키는 원키? 예, 같은 키로 가죠. 김정호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168. 자, 아이고. 노래 나갑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밀리다. 자, 노래 스타트.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기대면 아낌없이 감싸준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해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정원님 브라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야 최고 친구 바로 지금 김정원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지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평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기대면 아낌없이 감싸주.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술이 너무 달다. 최고 친구. 와, 마무리까지 확실하시고. 자, 저분이 끊지 마시고 잠시 토크. 야, 어때요? 네. 어때요? 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예, 전혀 밀리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전혀 밀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대단한 실력이에요. 국장님께서 너무 흥분하십니다. 와,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저 별도로 연습은 좀 했습니까? 이 전화 노래방. 전화 노래방요? 연습했습니까? 예,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안고 어떻게 이 정도 되겠습니까? 아, 연습 누구랑 연습했습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아.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37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예. 그 30년째부터 이제 그 결혼 기념이라든가 생일 때 그 태권도 스트리트 챔피언 이동준 형님한테 자꾸 그 영상이 옵니다. 아. 축하한다고. 예. 오랫동안 그래 안 받고 열심히 사는 동생이 부럽다 하면서. 아, 인꼬 부부인 것 같아. 서로. 예. 예. 인꼬 부부.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은 전화 끊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자, 김정원 님. 충성.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점수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적어 주세요. 빠밤.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정원 님 전혀 뭐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큰 점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점수. 자, 동시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점수! 오케이! 자, 92. 91. 야, 92, 91. 야, 작은 점수는 아닙니다. 90점 통과했습니다. 김정은님, 실망하지 마시고. 92, 91. 92. 왜냐면은 예선 라운드일 때 김정은 님이 91, 91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선 라운드에는 92, 92 플러스 1점 가점이 됐습니다. 플러스 1점 가점.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님이 김인호 선생님한테는 86점 받았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자, 평 듣겠습니다. 윤수님.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노래 교실 할 때 우리 합창 대회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이게 정통 트로트 아니고 약간 박자 맞추기 어려워요. 예, 네, 이게. 그래요. 예. 네, 근데 노래 너무 박자도 리듬을 참 리듬감 있게 잘 해 주셔서 아주 저는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노래 너무 잘 하셨어요. 네. 어, 그리고 일단 우리 김정호 님은 센스가 재치가 만점이시네요. 아, 네. 센스. 네. 네. 그게 아마 살아가는데 주위 분들에게 많은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은님은 참 세상을 참 재밌게 사신다. 네. 너무 행복하겠다. 네. 저분들한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힘들다고 하는데 저 집은 지금 뭐 손님들이 뭐 넘쳐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루에 쓸고 있습니다. 네. 뭐 자리를 쓸어? 자루에. 아, 자루에 쓸고 있답니다. 네. 자루에. 1점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1점. 네, 감점이 아니고 더 높아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점수를 더 줬어요. 더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감점이 아니고 가점. 가점이 되는 감점. 감점으로 들었구나. 네. 그렇죠. 가점. 가점. 네. 1점도 올라갔습니다. 예선 라운드는 네. 91, 91을 받는데 결선 라운드는 92, 91 플러스 1점 가점이 됐다. 예, 네.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저 잘 내 말을 잘 모르는데 같은 부산 사람끼리 왜 부산 말을 잘 모르지? 예. 다른 김정은님. 자, 그러면 평 하십시오. 저는
91점을 드렸거든요. 예, 91점. 예선하고 똑같이 네. 드렸어요. 예선하고 똑같이. 이번도 참 이분은 목소리부터 네. 흥이 있고 지금 이 최고 친구라는 노래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최고 친구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신나고 즐겁게 네. 친구를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잘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냉정합니다. 네, 예. 가사가 틀렸습니다. 1절하고 2절하고 2절하고 틀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사가 틀려서 감점이 네. 들어갔어요. 원래 93점 정도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거기서 가점, 감점을 2점을 드렸어요. 아. 2절 가사를 네네네네. 1절에 부르셨어요. 네네네. 아, 2절 가사를 1절에 부르셨어요. 보기만 네. 정확했으면 제가 93점을 드리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정은님. 정말 노래는 정말 재밌고 네. 흥있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같은 남자로서 정말 저분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괜히 있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분 좋아지죠. 그 정도로 아주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다른 김정은님 뭐 실망하지 네. 마시고 다음에 뭐 가사 익히면 되죠. 뭐 이리 부르나 나쁜 점수는 부르나. 아닙니다. 예. 높은 점수입니다. 저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 김인호 선생님 마지막 점수가 남았으니 김인호 선생님은 우리 김정은님한테 86점을 줬습니다. 그 86점으로 받아가지고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는 그 영광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선 라운드에서 김정은님 또 김인호 선생님 이 평이 중요합니다. 이 점수가 중요합니다. 이 점수의 등락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1승이 될지 2승이 될지. 자, 김인호 선생님 점수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87. 더 높았다. 더 높아졌다. 네, 맞았어. 1점 더 높아졌다. 네네. 예. 아니 김정은님. 축하드려요. 1점 더 높아졌어요. 예선보다. 아니 제가 보니까 김종호 네. 달인님이 네. 노래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분 심사를 계속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 이거 또 떨어뜨린 거 미안해가지고 아 또 떨어뜨리기 너무 이제 그런 심사위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마음을 많이 갖고 미안해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 노래 실력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어요. 87 제 기준점에 87점은 굉장히 잘하는 기준입니다. 90점은 완전히 프로지만 그 87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아까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1절은 약간 긴장을 좀 했는지 이번 긴장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긴장을 했는지 음정이 조금 많이 흔들려. 예. 였고 2절 가서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네. 이분은 칭찬을 굉장히 해주고 싶은 게 정말 의리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분이 지금까지 나와서 노래한 노래들 다 제가 이렇게 다 짚어보면 이 가수 밀어줘야지 하는 노래만 해요. 아 그렇습니다. 대단한 의리파입니다. 아, 의리파. 네. 아 그러면은 양수 씨하고 김정은 씨는 밀어주고 있네. 그죠? 그 노래 네. 두 개를 불렀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예선 라운드보다 플러스 2점이 더 올라가서 270점입니다. 토탈 예선 때는 268인데 270점. 아 성적이 향상됐어요. 네, 좀 향상...